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뭐 2020년 경자년에 이제 행운에 관한 꿈을 네.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이번에 이제 계속 지금 현재 그 제자 선생님들 그 네. 연고생들이 또 올라갔잖아요. 네. 상당히 저도 뭔가 좀 보람찬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네. 새해가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새해 때 이런 꿈을 꾸면 상당히 좋다. 원래 보통에는 새해 때 좋은 꿈들 다 꾸길 바라잖아요. 첫 스타트가 항상 중요하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뭐 2020년 경자년에 이제 행운에 관한 꿈을 네.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내가 이제 새해 년이 이제 들어와서 정월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면 네네. 좀 이제 참고 좀 해보시라고.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햇살이나 별빛이 밝게 비추거나 불빛이 밝게 빛나는 꿈을 꾸는 꿈은요, 네네. 신년에 좀 내가 대운이 좀 드는 길몽으로 행운을 좀 암시하는 그런 꿈이시거든요. 내가 빛이나 뭐 밝은 햇살이나 이런 게 광채가 내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꿈. 네. 이거는 길몽이에요. 또두 번째로는 대문이 이제 활짝 열려서 광채가 들어오고 곱게 뻗은 길을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 꿈이야. 이것 또한 또 신년에 또 대운이 들어서 이제 재물이 들어오는 행운을 또 암시하는 꿈이랍니다. 또 이제 또 거북이나 돼지가 또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요. 이제 보통 이제 뭐 태몽이라고도 하시긴 하는데요. 새로운 네. 가족이라고도 하시고. 근데 하지만 또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는 행운과 횡재를 또 같이 이제 암시하는 그런 꿈이시니까 이번엔 정말로 로또 대박 꿈을 좀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. 네. 이것 말고도 나한테 이제 또 소원 성취를 기대해 볼 만한 꿈도 있거든요.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위 틈에서 샘솟는 맑은 물이 이제 흐르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먹는 꿈. 받아먹는 꿈. 또는 내가 본인 자신이 이제 탑 있잖아요. 저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탑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? 그런 곳에서 내가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또 꾸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원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일들이 어려웠던 일을 내가 좀더 순탄하게 잘 풀리고 새로운 운이 좋은 기운으로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꿈이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2020년 경자년에는 새해에는 복된 꿈, 또 희망찬 꿈, 또 길몽 많이 많이 꾸시고요. 건강하시고 또 웃음 가득한 일로 소원 성취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